11장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표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좌석 예약 등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뭐냐? 패키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 보면 이게 뭐 무슨 모양 같아요? 이게 패키지? 이 오더라는 패키지인데 제가 다른 UML 강의에서 개념 설명할 때 패키지라는 말을 했어요.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가 뭐예요? 여행 갈 때 어떤 패키지로 가잖아요. 여행 갈 때 패키지로 가죠. 하나의 패키지랑 하나의 묶음이에요. 묶음. 그래서 요소들을 그룹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그룹 모음이죠. 모아서. 그런데 이 모은 그룹을 패키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바에서 패키지는 이야기를 써요. PACKAG 패키지라는 걸 써가지고 AWT. 이렇게 써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AWT에 있는 뭐다 이게 뭐냐면 이 패키지에 있는 무슨 파일이다 이거야.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패키지는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폴더. 여러분들 그 PC에서 폴더 있죠? 실제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폴더. 폴더. 실제 폴더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를 여러분 그 PC에서 폴더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바라는 폴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C샵이라는 폴더에서는 C샵 프로그램을 하고 또는 리포터라는 폴더에서 리포터 관련된 걸 하고 또는 국어라는 폴더에서 국어 관련된 걸 하고 수학이라는 폴더에서 수학 관련된 걸 하잖아요. 그거를 패키지라고 그래요. 소스 그 프로그램에서도 패키지가 폴더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패키지 국어에 있는 무슨 파일이다. 모든 것쯤 모든 파일은 국어라는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폴더라는 게. 예, 이렇게 패키지라는 게. 그래서 탭이 달린 폴더로 표현한다. 폴더로 표현하고 이 안에 이름을 넣는다. 우리 여러분들 폴더 이렇게 있으면 그 PC 보면 폴더에서 이름 넣잖아요. 밑에다가 다이어그램은 이 안에 넣어요. 폴더 이름을 넣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안에 이름을 넣고 또는 패키지 내부에 클래스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와 서버라는 클래스를 넣고 또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클래스와 서버 클래스가 있다. 또는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 패키지를 패키지 여러분들 그 PC에서 폴더 안에 폴더도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 봤죠?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고 또 그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폴더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키지는 패키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넣었죠. 이렇게 이름도 넣고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을 보면 이 폴더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파사드는 뭐 뷰를 제공하는 패키지다. 뭐 패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프레임워크이다. 뭐 서브다. 이런 스테레오타입으로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쓰면 돼요. 지금 표준으로가 서브는 대리자격을 수행하는 패키지다. 서브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을 뜻한다. 서브 시스템은 독립된 일부분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그 패키지를 패키지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패키지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패키지 이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설명을 해줘요. 자, 패키지 다이어그램에서는 패키지와 패키지는 의존관계예요. 한쪽에 익스포터는 임포트하는 관계다. 의존관계. 점선, 의존관계는 항상 점선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럼 뭐냐, 이 의존관계는 오더링. 오더링이라는 패키지는 요 패키지, 프라이싱이라는 패키지의 하나의 클래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이템을 주문하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캘큘레이터는 클래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오더링은
이 프라이싱에 의존한다. 이 패키지는. 그래서 이 오더링에서 주문해서 이 아이템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프라이싱이라는 패키지에 캘큘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양방향도 가능합니다. 운송은 주문 처리 클래스의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하려면 출고 상태를 또 알아야 되니까 운송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때 주문 처리 패키지를 반드시 의존하고 그럼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이 출고 상태를 알아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 양방향 의존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사이의 다이어그램은 의존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포트와 액세스라는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 임포트는 단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고 액세스는 패키지의 요소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더링이 프라이싱에 의존하고 프로덕트에 의존하는데 임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임포트라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반드시 프로덕트에 가서 거기에 대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프로덕트 패키지 내에 있는 이러한 프로덕트인 어떤 클래스를 이 오더링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액세스는 이 딜리버리라는 패키지가 리퀴지션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는데 JSP로 액세스하는 경우 가져오지는 않고 인터페이스를 그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호출하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액세스만 한다. 이거는 가져온다 이거예요. 가져온다. 액세스만 한다.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가져온다. 여기는 가져와서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접근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존 관계를 볼 수 있었고, 중첩 패키지. 중첩은 뭐야? 중첩. 패키지와 패키지가 중첩된다. 즉, 패키지 안에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OS라는 폴더가 있는, 이렇게 패키지가 있는데, 이 안에 리눅스라는 패키지가 있고, 맥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윈도우라는 패키지가 있다. 중첩된. 패키지 안에 패키지가 있다. 폴더 안에 폴더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폴더 안에 폴더가 있다. 또는 이 패키지의 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PC는 스피커, CPU, 키보드, 뭐 모니터 이런 것들로 포함되어 있고 CPU는 뭐 하드드라이브, 램, CD, ROM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연관관계의 집단관계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집단관계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세히는 표현하지 않아요. 패키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이것처럼 여러가지 패키지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패키지는 뭐라고요? 중첩이 가능하다. 패키지는 중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병 패키지. 합병이라는 게 뭐냐, 패키지는 다른 패키지와 합병할 수 있다. 그럼 합병하는 패키지와 합병되는 패키지가 있죠. 합병하는 패키지와 요 패키지와 요런 인터넷 서점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인터넷 의류라는 패키지가 있고 영화 예매라는 패키지가 있다. 원래 요 세 개의 패키지가 있어요. 그럼 인터넷 서점이라는 패키지에는 그러한 클래스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보면은 결제, 그 다음에 장바구니, 그죠? 그 다음에 카드, 계좌이체 이런 게 있죠. 그죠? 카드 여기 안에는 결제, 장바구니, 카드, 계좌이체. 인터넷 서점에는 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 거예요. 결제가 카드와 계좌이체가 있고 장바구니라는 클래스가 있고,
인터넷 의류는 결제와 카드와 계좌이체가 있다. 영화 예매는 좌석이라고 했지. 좌석 예약. 영화 예매는 좌석 예약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제 계좌이체 카드 이런 게 중복되잖아요. 물론 인터넷 의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중복되니까 합병을 하자. 그래서 하나의 쇼핑몰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요. 쇼핑몰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합쳐진 게 아니죠. 쇼핑몰이라는 패키지 이제 쇼핑몰 패키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점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인터넷 의류라는 패키지가 있고 영화 예매라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이 두 클래스 두 패키지 안에 중복되는 게 있죠. 그죠? 좌석 예약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를 뭐 추상 클래스 만든 것처럼 추상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쇼핑몰이라는 소스 패키지라고 했는데 추상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몰로 이 세 가지 패키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합치는지. 자, 쇼핑몰 패키지가 하나죠. 이렇게 폴더 모양의 패키지가 하나가 돼 있고 그 안에 쇼핑몰 패키지의 인터넷 서점, 쇼핑몰인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인데 인터넷 서점, 쇼핑몰인데 영화 예매. 이 쇼핑몰에 인터넷 서점이 두 개죠. 근데 이 인터넷 서점과 인터넷 의류가 같이 뭐가 있어요? 공통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클래스들을. 그래서 이 클래스들을 결제와 카드, 결제인데 결제는 카드와 계좌이체로 결제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서점이라는 패키지, 인터넷 의류라는 패키지에 공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의 안에 쇼핑몰 패키지, 쇼핑몰 패키지 안에 있는 인터넷 서점 패키지에 쇼핑몰 안에 있는 인터넷 의류라는 패키지에 결제 카드 계좌이체 요 클래스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클래스들 중에 쇼핑몰 패키지 인터넷 서점 패키지에는 장바구니라는 클래스가 있고 쇼핑몰에 영화 예매라는 패키지는 있어요. 요거는 좌석 예약이라는 클래스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패키지가 있을 경우에 하나, 1, 2, 3. 세 개의 패키지가 있을 경우에 이 패키지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다이아그램들이 공통되는 것들이 있으면 합친다. 일반적으로는 잘 합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합치지 않는데 이렇게 패키지를 합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합칠 수도 있다. 그래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으면, 왜냐면 쇼핑몰 관련된 인터넷에서 인터넷 의류 뭐 인터넷에서 하는 영화 예매 이런 것도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전체적인 큰 패키지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합병 패키지다 그런 거예요. 합병 패키지가 뭐라고요? 여러 개의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 패키지들이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공통된 클래스들이 있다는 거죠. 이 패키지들 사이에. 그러면 이 클래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러한 패키지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두 개의 패키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요 장바구니는 각각의 좌석 예약은 영화 예매에 들어가서 세 개의 패키지를 하나로 합친 거를 합병 패키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합병 패키지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패키지 다이그램으로 좌석 예약이라는
좌석 예약에 대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문 서브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패키지 불린 서브 시스템이니까 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서브 시스템을 쓰고 주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주문이라는. 그 다음에 예약 선택과 가격.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패키지가 있다. 주문과 예약 선택, 그 다음에 가격. 이게 각각이 따른 서브 시스템이다. 그럼 주문, 가격, 예약 선택에 대한 서브 시스템이라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패키지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이 세 개의 패키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뭐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 그 좌석 예약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실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 좌석 예약 그 좌석 예약하는 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세 개의 패키지가 크게 폴더 세 개의 폴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문, 예약 선택, 가격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문을 해야 되면 주문을 하는데 예약 선택에 주문을 하려면 예약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죠. 여기에 의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약 선택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주문에 예약 선택하려면 import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추가한다. 왜? 예약 선택에 있는 이 패키지의 클래스를 참조를 하기 때문에 import라는 거를 쓴다. 그죠? 그러면 주문은 예약 선택에 import로 하였고 다음에 자,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또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문하려면 예약 선택도 알아야 되고 가격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해서도 import해야 되고 주문을 하려면 예약 선택의 기능을 가져와야 클래스를 가져와야 되고 서브 시스템에 있는 가격에 대한 기능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주문을 하려면 예약 선택에 의존하고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확장해보면 요 세 가지 주문, 예약, 그 다음에 가격 확장해서 주문을 했더니 이제 결제에 있어서 카드 시스템을 또 한다고 하면 카드 시스템도 있다고 가정해봐요. 아 그러면 그 카드 시스템이 또 서브 시스템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주문 그 좌석 예약하는 패키지가 되겠는데 내가 추가로 카드 서비스를 카드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승인받기 위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폴더 하나 추가해서 주문할 때 카드 서비스를 접근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카드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좌석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싶다. 예약할 때 좌석 데이터베이스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좌석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는 주문할 때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좌석을 예약할 때 여기서는 액세스 하겠죠. 이렇게 선은 이렇게 좌석 선택은 좌석 DB를 액세스하는 거. 액세스. 그죠? 좌석 DB를 액세스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실선이 아니라 의존관계로 여기다가 액세스 하시면 됩니다. 좌석 DB에 접근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좌석 예약하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앞에서 말할 때 세 개의 패키지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추가로 카드 서비스와 좌석 DB를 추가해서 카드 서비스는 임포트 관계, 좌석 DB는 액세스 관계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석 예약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도서관리 대한 패키지 다이어그램. 저자가 출판사에 완성된 원고를 보낸다.
출판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편집 작업을 거친 후에 책을 출판하고, 고객은 출판된 책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한다. 저자는 저술하죠. 저술하고 출판관리에 의존해, 출판관리, 출판사에 의존할 게 있죠. 출판사에서 이거 접수 탈고 출판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의존해서 출판관리를 해야 된다. 저자는 저술을 하면 출판관리에 접수 탈고 출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요 저술이라는 거를 이뤄낸다. 그런데 출판관리가 접수 탈고 출판을 했으면, 이런 거를 했으면 이거를 어디에 의존해? 서점에 진열을 해야 되죠. 출판하면 서점에 나와서 구매가 되니까. 고객관리,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점 폴더를 의존하죠. 그래서 고객관리와 고객관리는 서점에, 출판관리도 서점에, 저자는 출판관리에, 이렇게 해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자는 출판관리에 의존하고, 예, 도서관리는 패키지가 저자가 있고, 이 패키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출판이 있고, 또 출판사라고 해도 돼요. 출판관리는 출판사가 있고, 고객이라고 하면 되고, 서점, 출판을 했는데 몇 개의 서점에 이거를 진열을 해놓아야 되잖아요. 놓고 진열을 놓는 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진열에 놓으면 이 책들이, 우리가 서점에 가면 거기 PC가 있잖아요. PC에서 내가 찾잖아요. 그 찾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책을 내면 출판 관리를 하고, 출판 관리에서 요 저술을 갖고 와서 출판을 하고, 출판을 하면 어디에 의존해? 서점에. 서점 패키지. 서점에 그런 업데이트 시켜놓고, 물론 오프라인으로 갖다 주겠죠. 그렇지만 그 서점의 시스템에 올려놓는 거죠.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이 서점은 누가 접근했어요? 고객이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서관리, 출판, 도서관리에 관련된 패키지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알면 좋으냐면, 저자라는 폴더, 출판관리라는 폴더, 서점이라는 폴더, 고객이라는 폴더, 출판사, 저자, 서점, 고객, 요거 네 가지를 가지고, 그럼 의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은 조금 쉬운 거, 식당 관리 한번 볼까요? 종업원은 식당을 관리하고, 고객은 주문하고, 요리사는 주문받은 메뉴를 요리하고, 테이블 식사한다. 식당은 테이블이 있겠죠. 시스템에 식당이라는 패키지가 있으면, 종업원은 식당에 의존한다. 이 식당의 주방장이냐, 요리사냐, 서비스하는 그 직원이냐, 종업원 패키지가 있겠죠. 고객 패키지가 있겠죠. 고객은 식당에 예약이 되겠냐, VIP 고객이냐, 이런 것 등을. 그래서 식당은 크게 패키지로 나누면, 폴더로 나누면, 식당은 식당에 있는 테이블을 구성한 식당 전체 그 내용, 그런 메뉴도 있고 그러겠죠. 테이블도 있고 메뉴도 있고. 그래서 종업원, 고객은 테이블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식당에 의존하지, 식당. 그 다음에 종업원은 식당에 의존하고, 고객은 식당에 의존하고. 또는 주문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식당에 고객이 종업원에 의존할 수가 있지. 주문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문해? 종업원한테 주문한다.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객은 종업원을 통해서 식당으로 간다. 그죠? 식당이 하드웨어적인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종업원은 종류. 이것보다 요거는 사람이니까, 종업원이 갖고 있는, 요리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계를 말하는 장치. 태블릿 PC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 그걸 말하겠고. 직원도 관련 주문하는 걸 갖고 있겠고. 그죠? 그래서 고객은 여기서 식당에서 여기는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주문을.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거를 지웠는데 의존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치? 그죠? 그래서 고객과 고객이 종업원에 의존한다. 주문을 하려면 이제 생각에는 방금 지웠는데 이걸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고객이 종업원에 의존해서 뭐를 해? 주문을 한다. 그죠? 고객은 뭐 예약 고객인지 아니면 대기하는 고객인지 뭘 있겠지 식당에. 그렇게 해서 요 식당과 종업원과 고객 하는 패키지, 식당 관리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류통 센터가 있어요. 물류통 센터 도매자, 소매자, 관리자. 이게 센터가 도매점은 센터에 의존하고 센터는 소매점에 의존한다.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책에도 잘못됐어. 미안한데 이렇게 되겠어. 도매점과 소매점은 센터에 입고되고 아 그게 아니고 원래 그림이 맞네요. 잘못했네.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읽어보니까 그렇네. 맞아요. 도매점에서 물건을 입고하고 도매점은 센터에 의존하죠. 센터 입고되고 센터에서 소매점으로 보내는 거죠. 소매점에서 발주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소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한다. 그리고 센터는 관리자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설명을 잘못했는데 도매점은 센터에 의존하고 센터는 소매점으로 보내야 되니까 소매점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센터는 관리자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물류통에 대한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스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파스 시스템에는 IIS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A는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ASP가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파스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작품을 이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통해 작품을 입력, 수정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방송 무선통신 네트워크. 무선통신은 무선 네트워크는 무전기를 통해서 무전기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전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스템으로 뭐 프로세스를 뭐 전달하겠죠. 무전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명 관리 시스템 패키지, 음향 관리 시스템 패키지, 영상 관리 시스템 패키지, 여기에 각각에 대한 조명 책임자, 음향 책임자, 영상 책임자 있죠.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무전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낸다. 그래서 그 넘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음성을 전달해서 각각의 이러한 패키지들에 의해서 각각의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게 조금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쉽게 이해를 해달라고. 무선 무전기라는 패키지는 무선 네트워크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조명관리, 음향관리, 영상관리로 데이터들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어떤 폴더라고 그랬어요.
홀더와 폴더 사이는 어중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